여기 있는 거 이거. 그거 엄청 줄 서가지고 막 아침부터 오픈할 때부터 시작했고 막 줄 서가지고 그걸 기다려서 먹나? 집에서 해볼 수 있는데? 양도 그렇게 많지 않던데? 2,800원? 네. 근데 이 오리지널 그거 베이스로 먹으면 맛있긴 하겠다. 어쨌든 저도 오늘 닭껍질 하나 갖고 와봤습니다. 그것은 바로 닭스킨 카라기입니다. 말 똑같아요. 닭스킨 카라기의 닭껍질 튀김. 이거는 일본식 튀김이고요. 용량 400g. 가격은 모노마트에서 3,700원. 두둔. 미쳤다. 조리도 굉장히 편해요. 이런 튀김기가 있으면 굉장히 좋은데 그냥 후라이팬 같은 데다가 자작자작하게 기름 부어가지고 그거 튀겨서 먹으면 돼요. 한 3분 정도만 튀기면 됩니다. 굉장히 간편하죠? 얘 자체가 간이 다 되어있는 튀김이기 때문에 다른 거 간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어쨌든 바로 요리 들어가겠습니다. 멋있게 하고 싶었는데 굉장히 소심해 보이네. 자, 예열이 됐습니다. 닭스킨을 입수. 아이고, 이거 밑에 베개야? 베개에 기름? 비싸. 아니, 빨리 이거 이 사람한테도 빨 수 있어. 이렇게 달라붙어 있어요, 얘네들이. 이런 거 떼져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바삭바삭거릴 수 있게. 아, 이거 딱 그거네. 저번에 제가 사케 먹으면서 먹었던 닭껍질 꼬치 튀김 있죠? 딱 거죠. 3분. 한번 식히고 이렇게 3분 정도 튀기면은 이런 소리가 들릴 정도로 바삭바삭해져요. 그리고 입수! 이야, 양도 많네. 그 할아버지네에서 요것보다 조금 작은 한 요정도? 얘는 그 상자 같은 데다가 해가지고 주더라고요. 저는 김밥집 가면은 이거 상자에다 주는 거 딱 그 크기입니다. 훨씬 커요. 여기다가 담아볼게요. 자, 여기다가 레몬하나? 소심하게 또 닭껍질 카라기 완성! 그럼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닭껍질 카라기와 함께할 맥주는 바로 아 타이거입니다. 바로 위하여. 바로 입. 왔어. 수빙수의 쇠말. 추운 것 같은데. 추운다. 너 바꾸 없다. 노 브레이크 바꾸 없다. 여러분 이거 3단계입니다. 봐봐. 바삭함 그리고 쫄깃함 그리고 마지막으로 짭짤함. 미쳤습니다. 이거는 먹는 내내 사람 미쳐버리게 안 해. 바꾸 없어. 그 다음에 제가 요거만 그냥 먹기 좀 아쉬우니까 소스를 몇 가지 준비했습니다. 치리 소스 한번 먹어볼게요. 칠리 소스 한 번 더 찍어 먹어줘야지. 이게 또 짭짤하니까 단계 하나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 구단짠, 구단짠. 칠리 소스. 맛있어. 이거 좋아, 진짜 좋다. 혹시 모르니까 마요네즈도 한번 찍어 먹을게요. 혹시 모르니. 4월 7일까? 칠리? 한 개 더 있어. 10월 14일.
고소한 골드마요네즈 향 찍어 먹겠습니다. 구수하고 짠맛을 마요네즈가 배로 올려줘요. 진짜 절대 안 느끼해요. 이건 모노마트에서 3,700원 줬고요. 400g이에요. 그 할아버지네 가게 거 양이랑 비교를 했을 때 이게 용기로 더 크고 양이 더 많아요. 2배에서 3배 정도 됩니다. 맥주 마실 때 맨날 튀겨서 먹을 것 같아요. 진짜 이건 너무 맛있어. 와 이거 미쳤어. 여러분 그 할아버지네 가게에서 줄 서시느라 고생이 많으시죠? 튀겨드세요. 바이바이. 먹을래? 아 맥주 진짜